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두 구절입니다. 합독하시도록 하시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저희들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로 인하여 오늘도 고통의 세월이 지속되고 있고, 오늘도 사탄 마귀의 악한 습성을 좇아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다른 것을 따라간다는 것이 파멸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반성하고 주 예수께서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전염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일터에서 부지런히 일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세계 여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에 기록된 구원 탈락의 가능성에 관한 히브리서 기자의 세 번째 경고에 따라 우리가 과연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에 관한 그런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성경을 정확히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냥 들었던 거, 편한 거 이것만 이렇게 취급하려는 경향이 많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해 주신 말씀을 놓쳐버리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해이해진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구원의 문제를 대학 생활로 좀 비교해 보자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대학에 들어갈 때 시험을 잘 학력고사나 또는 그 수능 시험을 잘 치게 되면은 대학교의 전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는 뭐 4년 장학생 뭐 아니면 2년 장학생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험을 잘 치렀어요. 그래서 대학을 4년 장학생으로 내가 들어갔다 합시다.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어떻게 대학생을 하든 상관없이 4년 장학금이 다 나온다. 그런 거 하고 네가 3.0이라는 학점을 넘지 못하면 너는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 너는 비록 장학금 4년 장학금 다 받았어. 받았으나 3.0이 되지 못하면 너는 장학금 혜택이 안 주어져. 라고 하는 것은 천양지차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사실 구원 받은 거예요. 4년 장학생이 된 겁니다. 사실은 구원 받은 거라고요. 그건 분명한 사실,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왜 성령이 영생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성령이 떠나지 않을 거거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끝난 다음에는 네가 결정한다는 거야. 네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네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의 일을 결정하는 것은 네가 이때 3.0을 넘느냐 안느냐에 따라서 너는 그 다음이 결정돼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은, 대학생활이 아무리 놀고 싶고 마음대로 그냥 방탕하고 싶어도 3.0이 안 넘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걸 알았을 때에 그래도 아무리 화랑방탕을 해도 아니야. 내 부모가 얼마나 나를 고생해서 나는 지금 이 1년에 대학교 앞에 말이죠. 대학교 앞에 원룸 하나 얻는데 300만 원입니다. 무조건. 300이 더 350만 원까지 갑니다.
무조건 이것은 뭐, 안 살아도 살아도 그냥 처음부터 받아요. 지금은 뭐, 달마다 월세 내는 게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300만, 우리 어머니가 300만 또 마련해야 되고, 어? 내가 학비 들어갈 값이 얼마나 많으며, 일상생활이 또 얼마나 많은데, 또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해야, 내가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술을 먹어도, 아니야,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성경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사는 자격증이에요. 우리는 구원 받은 거예요, 사실은.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으나 이 구원에서 탈락하느냐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당신은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당신은 4년 장생, 당신은 망고땡, 망고를 쳐먹고 마음대로 공부를 안 하고 학점이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뭐 D학점이 나왔다, C학점이 나왔다. 그런데 당신은 괜찮아. 이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은 거지만 이 구원을 지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키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극적, 하나는 소극적이지만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상당한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입술로, 머리로 이해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아니,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게 죽으신 것이다.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면 믿는 것인가? 그러면 그 즉시 성령이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떠나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성령이 언제 와서, 언제 오는지를 사실 몰라요. 언제 들어오는지. 요한복음 3장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거듭 태어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믿는 즉시 그런 사람도 있고, 믿고 나서 1년 뒤에 성령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년, 30년 걸려서도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한번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조심해야 돼, 그다음부터는. 왜? 떠나지 않도록. 내가 죽을 때 성령이 떠나지 않, 내 죽을 때 성령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다음 세대까지 갈수 있도록,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데,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물건도 아니고, 아나, 뭐, 가더라,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내 믿음이 과연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내가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성령은 모른다니까요. 결과를 열매로 아는 것이지, 성령을 잘, 뭐 어떻게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대요. 성령께서. 저는 99% 가짜라고 봅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듣는다, 음성으로 듣는다. 무슨 듣고 있다. 99%, 물론 구약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99%는 가짜라고 봅니다. 성령은 뭐 우리가 만질 수 없어요. 우리가 만질 수 없어요, 성령. 내 안에 성령 계시는데 성령을 우리가 느낄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스스로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누가 묻냐고 저는 100%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100% 믿어요. 그럼 처음에 내가 그러면 당신은 예수 처음 믿을 때그 성령이 네 안에 계신 100% 확신했느냐? 전혀 낯선 게 나요. 전혀 몰랐어요. 성령 있는지도 잘 몰랐고. 예수만 믿으면 영접하면은 뭐 어떻게 하겠지 뭐 그런 생각했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아직 거듭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냐 잘 모르겠다. 지금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 성령이 자기 안에 있다는 어느 날 성령께서 내적인 확신을 주세요.
이 성령 확신을 주는데 어떻게 설명할 길은 없지만 내적인 확신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 내적인 확신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가장 확실한 표시가 뭐냐?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 생각해봐야 돼.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 안에 지금 성령이 들어와 있다. 나는 구원을 향한 이미 4년 장학생이 되었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요. 크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크게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십시다. 첫째는요, 평소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과 비상시구, 예를 들어서 환란, 핍박, 일제 신사참배 이런 걸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비상시국에 발생됐을 때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핍박의 환경에 처했을 때의 믿음과 그냥 핍박 안 해요 그런 때 믿음이 있느냐 없냐, 이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핍박을 줄 때는 목숨을 걸고 자기 믿음을 지켜내야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지. 목숨을 걸고 지키면 내 목숨이 너무 아까워. 에이, 주님 모른다고 그런다 해서 뭐 이거 죄 되겠어. 내가 나는 뭐 에이, 주님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뭐. 그리고 모른다고 그래. 그 사람은요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은 아직 이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아직 성령이 내적인 확신이 아직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이 들어가 있으면요 절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절대 부인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걸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있으니까 있다고 하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아직 없는 거죠. 아직 없는 거예요. 있을 과정에 지금 믿음이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아직 없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 어떻게 되는 건지, 내 안에 진짜 이건 비상시국에 환란 핍박이 찾아올 때, 비상시국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요한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다는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절대 부인할 수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안디바가 이 버가모 교회 감독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안디바 이 그 버가모 교회 엄청난 핍박이 몰려왔을 때에 황제를 숭배할 거냐 말 거냐, 그러자면 죽인다 그랬을 때 화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번에 부인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 부인하지 않아야 돼. 부인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내가 이런 정말 그 지금 상태에서 부인하지 않을 어떤 상태에 있으면 되냐? 고난이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고난이 들어와요?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같은 경우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그럼 또 하나 성경을 또 볼까요? 비상시국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라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뭐 비상시국이 아니라도 뭐 상관없겠네요. 비상시국을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니까요. 절대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을 자꾸 해야 돼요.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13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성령은 막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에게 어떠한 강한 내적인 확신과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을 통해서 당신이 계시는 것을 드러내므로 바람이 나뭇잎에 펄럭이는 것을 통하여 바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바람을 느낄 수 있는 바람을 존재를 감각을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외적인 것을 통하여 아 이게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내가 이 버스를 탈까요? 택시를 탈까요? 성령께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맞아요? 들려요?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갈까요? 말까요? 성령께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물어보고 해야 되니까 당연히 와야 됩니까? 택시를 타는지 버스를 탈 건지 자기가 돈이 있으면 택시를 타면 될 것이고 돈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겠죠. 네. 택시를 타고 싶으면 택시를 타는 것이고 버스를 타고 싶으면 버스를 타는 것이지 택시를 타야 될지 버스를 타야 될지 물어보고 성령은 그거 가려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 우리에게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할렐루야. 그분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지. 네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지 저 사람하고 결혼할지 결정이 되려고 성령이 온 게 아니야. 네가 결정해야지. 네가 기도해보고 내 성격과 내 미래와 나를 위해서 정말 내가 평생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만을 내가 사랑할 것인가? 생각해봐가지고 내가 결정한 일이지 성령께 물어봐가지고 성령께 물어보기가 안 되니까 예언 받으러 가잖아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내가 결혼하는데 예언을 이제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예언을 받아 결혼을 예언 받아서 파토가 났어요. 그러면 뭘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네가 결정할 일이지. 왜 그것을 나한테 책임지느냐? 결혼한 문제는 네가 결혼한 문제야.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해주는 문제와 네가 죽었을 때 네 영혼이 천국에 가는 문제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네가 결정해야지. 네가 누구 목사님을 따라갈 건지 네가 누구에게 할 것인지 네가 결정하는 것이지 교회가 얼마나 많으며 주의 종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결정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맡긴 거예요. 구약에는 그래서 구약은 율법으로서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그랬어요. 신약의 복음은 초등교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책임이 구약보다 큰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는데 우리의 삶을 함부로 귀신에게 주거나 함부로 육체에게 주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죄된 본성인 거 성령이 다 깨닫게 해주는 느낌이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자체는 느낄 수 없잖아. 성령이 계시면 이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나오니까 아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 입증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 도키모스예요. 버림받는 자. 아, 도키모스. 버림받는 말이 그 히브리서 6장 8절에도 나오잖아요. 실제로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합세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나면 복을 받겠지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여기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단어 아도키모스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자 내가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직 안 계신 거예요. 모르는 것은 아직 안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자기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세뇌당하잖아요. 너 예수 믿지? 예, 믿습니다. 예수 영접했지?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럼 너는 구원 받은 거야. 아닌 것 같은데. 난 구원 받았다니까. 그 세뇌받은 거예요. 신천지 가서 세뇌받아서 맨날 모략, 거짓말하는 것을 아주 밥 먹듯이 하고 그런 것이 모략으로 상대방의 영혼을 끌어당기는 방법이라고. 온통 거짓말이에요. 신천지는 신천지 자기들끼리 잘 못 믿어요. 하도 거짓말을 서고 가니까. 얼마나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늘 시험해 봐야 돼. 너희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라. 시험해 보라가 동사 명령법 현재 능동태입니다. 계속해서 시험해 보라.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럼 쉽게 말해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걸 너를 봐봐. 그럼 너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넌 알 거야.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입증해 보라. 과연 네가 믿음이 있는 것인가? 이 지금 비상시국에 네가 하는 행동을 봐. 너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네 마음이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너 마음을 한번 봐. 너 이 비상시국에 이 전염병이 가득한 시기에 너 과연 믿음 있어? 했을 때 입증해 보라는데 입증할 게 없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믿음에, 그래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내 안에 계신지 잘 모르겠으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겨지도록,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다는 것을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서 늘 채워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비상시국에는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믿음을 지켜낸 걸 통하여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평상시에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평상시에 내가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구원 얻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평상시에는 이렇다고 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육체를 위해서 우리의 몰빵을 하고 있는지, 영혼을 위해서 언제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영혼이 피폐지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우리는 평소 때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보게 될 때 내가 믿음이 있는가 알 수가 있다. 만약에 영적인 성장과 육의 건강에 두 개의 문제 있다고 했을 때, 둘이 충돌할 때 어떤 것을 우선순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충돌했을 때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인가? 우리의 평소 때 삶을 보게 되면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지금 정말 성령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겠다. 내 안에,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 안에 평소 내가 벌어들인 수입을 평소 때 어디에 가장 중요하게 쓰는가? 어디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쓰고 있는가? 내 돈을 쓸 때 어디에 쓰는 것을 가장 가치 있다고 나는 여기는가? 11조? 그딴 거 어디가 있어? 내 삶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막 그런 생각이 있다.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뭐 11조를 꼭 내야 되는데 청구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삶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에 두느냐. 어떤 것을 더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가. 내가 영적인 거, 내가 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그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정말 이 영적인 문제, 목사가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한다 해서 만약에 먹을 것이 없으면 이렇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기세 누가 내줍니까? 뭐 장비들 누가 사줍니까? 다 돈이 들어간다는 말. 월세는 누가 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내 모든 가치에 내가 어디에 지금 물질을 쓰고 있는가, 여기를 가치에 두고 있는가, 이걸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꼭 11조를 내면 천국 가고 11조를 안 내면 지옥 가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지금 어디에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어디에 지금 여기를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인가, 어떤 시간을 가치 있다고, 예배 시간을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인가, 내가 누구하고 만나서 커피 마시는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내가 집에서 책을 읽는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내가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내가 TV를 보는데, 내가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는데, 내가 골프 치는데 관심이 어디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을 어디에다가 가장 중요하게, 두 개의 충동되면 어디에다가 먼저 쓰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 주일날 결혼식이 있어요. 제 나이 이제 윗대로 올라가면 이때부터 맨날 결혼식이잖아요. 계속 결혼식. 65세 때까지는 계속 결혼식. 55세에서 65세 사이는 계속 결혼식이 있어요. 주일날 결혼식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것인가, 결혼식장에 갈 것인가, 어디에다가 내가 시간을, 귀중한 시간을 두고 있는가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도 교회 가는 것이 교회 가는 것보다는 내 친구와 체면이 중요하고 내 의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 가고 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천국이 제일 소중하고 내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제일 소중하다. 그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행여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어느 순간에 고난이 닥쳐올 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까? 그럼 주님도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그럴 수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막증해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아도키모스.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이 가까워 불사함에 들어갈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 아도키모스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 6장 8절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복음을 남에게 전파하며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버림을 당할 아도키모스 똑같은 말이에요. 버림을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고린도전서 전서를 쓸 때 자기 목숨을 바쳐서 지금 고린도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때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에 이미 다메섹 도로에서 부활하신 주님. 다른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 사람이 고린도서 쓸 때 내가 남에게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 말을 썼다는 것은 항상 그는 내가 내 자신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내가 혹시 이 고난의 현장에 주님을 부인할 만한 것인가?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야차 잘못하면 내가 마귀에게 넘어가서 속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가 살면서 결국에 마지막에 그 죽는 순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지켰다는 말이 완료입니다. 동사 직설법 완료 능동태요. 믿음을 이제는 이제는 완전히 지켰다. 끝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에 가서는 죽는 순간에 일부 직전에는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믿음을 버릴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삶에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인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더 시간을 먼저 배정을 하고 내가 어디에 물질을 먼저 배정하는 것인가? 이것을 보게 되면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진짜 환난, 고난, 핍박이 다가올 때는 내가 과연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를 죽이려 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냐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그렇게 돼야 이 사람은 구원 받은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이 유지될 것이고 죽는 순간에 성령도 떠나지 않아서 그 사람을 데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8절 9절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핍박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데요. 요때 당시의 상황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요때 당시의 상황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죽임당하는 시대예요. 죽이는 거예요. 바로 화형당하는 거 그냥 저기 사자박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어떻게 해요? 오직 황제에게 황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살려주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죽여버린다니까요. 그 현장에서. 그런데 그럴지라도 네가 주님을 시인한다면 고백한다면이에요. 호몰로게오 네가 고백한다면 그러면 구원을 장차 받게 될 것이다. 동사 직설법 미래는 수동태입니다. 장차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앞에는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너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신한다고 해서 뭐 죽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로 내가 신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봐야 돼요. 내 삶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보면 될 것이고 이 핍박의 상황에도 부인하지 않냐고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목에 칼이 돌아도 나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고 그분으로 인해서만 내 죄가 용서되고 그분으로 인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만 우리가 지옥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항상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항상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항상 생각해서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없으면은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더하여 주소서 그랬잖아요. 그 간질병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부모가 아이 간질병거리 나요. 나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시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내가 없다고 귀신 안 떠나고 내가 있으면 떠난다고 생각하느냐 믿음이 없고 폐역한 제자들아 이 부모야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소서 나의 믿음을 더해 주소서 왜 못 좋지 않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그 믿음이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예,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듣게 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우리의 신비에 딱 박혀지게 되면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지. 나는 오직 지도를 지키는 거예요. 신앙의 지도를 지키는 신앙의 정서를 지켜라. 죄의 문제 회개하면 다른 문제 또 그 파트가 또 하나 있어요. 믿음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잘 지켜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그게 안 생기면 그게 믿음을 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 우리를 이루신 그 전능자가 우리 필요를 위해서 한 사실을 들어서 아 이렇게 했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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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을 더 들어서 얼마나 그런지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서 아 진짜 350가지 이상의 예언을 통하여 이루셨구나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알아서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평상시에나 비상시국에나 흔들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저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점검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 죽이는 순간에도 부인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가 살펴보라 하셨는데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하여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믿음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고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